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. 이에 대해서 후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.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.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. 대개 한 천만 원 이내 를 잃은 것 같아요. 빚을 내서 네. 네.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문이라고 하나요?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천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. 미안합니다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